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현장 충남 공산성 비밀기지로 다시 떠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 공산성은 절벽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익룡을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현장 도착. 이번 시간에는 서스 316L5로 특별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리젠탈 용접 시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갭의 수축 정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의 영상 테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한 방향으로 용접 시 갭이 얼마나 붙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위해 갭을 3mm로 표시했습니다. 용접은 3번의 파이널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mm 정도 남기고 갭의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붙었을까요? 정확히 2.1mm가 나왔네요. 0.9mm의 수축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용접의 테스트는 모아서 용접 시 생기는 갭의 수축값입니다. 이번에는 스타트 부위의 갭과 만나는 부위 갭의 수치를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갭이 양쪽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수평을 맞춰서 취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가 삐뚤게 잘렸다는 뜻이죠. 한쪽은 3.5mm, 한쪽은 2.5mm입니다. 바로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아지는 부위에서 멈췄습니다. 갭은 3.5.
용접을 스타트한 부위에도 갭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붙었을까요? 2mm 정도 나오는군요. 시작 지점에도 용접과 동시에 쇳물에 당기는 힘에 의해 아래 윗 파이프가 갭이 좁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5mm 정도 수축됐습니다. 왼손으로 모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결 부위의 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용접할 때와 많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갭은 1.9mm 정도입니다. 1.6mm 정도의 수축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용접할 때는 0.9mm 정도 수축이 나는데 모아서 용접할 때는 1.6mm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수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평균적 데이터를 위해 다른 파이프에도 몇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2.9mm의 갭을 가진 파이프를 용접했을 때 스타트에 얼마나 붙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갭은 2.4mm로 이전과 같은 0.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쯤 용접하다 멈췄을 때 완전 식은 후 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접 직후 갭은 2.4mm, 완전 식은 후에는 2.1mm입니다. 0.3mm의 수축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한 방향으로 용접할 때의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mm의 갭으로 시작해 마무리는 1.9mm로 수축량은 0.9mm입니다. 이로써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방향 용접은 0.9mm 정도의 수축이 생기고 모아서 용접할 때는 1.6mm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 수치는 배관의 직진도를 잡기 위한 테스트로 용접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의 용접이 수평 눈금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차후 용접에서 이 데이터로 배관 도리를 잡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